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300페이지죠. 300페이지 보시면 점유물, 점유보호청구권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점심은 2시에 먹겠습니다. 2시에. 늦게 먹는 이유는 늦게 먹어야 오후가 짧아요. 이것도 이게 참 묘하게 좀 일찍 먹으면 한 3시쯤 되시면은 막 얼굴이 막 흑빛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2시에 먹으면 3시까지 먹으면 2시간만 하면 5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에 먹겠습니다. 자, 300페이지 점유물 보호청구권인데요. 반환 청구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204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는 같이 나옵니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한다.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고 또 점유자라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일단은 따지지 않는다. 요게죠. 여기다가 이제 3번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해가지고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4조 1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긴데 침탈이라는 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박탈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훔쳐가거나 절취, 뺏어가거나 강취 이런 게 있어야 비로소 침탈이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준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지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침탈.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항이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악인 때는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건 또 뭘 들 수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취했어요. 그럼 일단 뭐는 있는 거죠? 침탈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을이 요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후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갑이 이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병이 이 카메라를 선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세요? 도품이잖아요. 도품 유실물이면 2년 내에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이제? 자, 다시 말하면 요 갑은 요 병으로부터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세 번째,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죠. 몇 년 때요? 1년 내에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절취해 갔어요. 그럼 뭐가 있죠? 침탈이 있죠. 근데 훔쳐간 날로부터 지금 몇 년이 됐냐면 뭐 2년이 된 상태예요. 그럼 갑은 을로부터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에?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카메라를 못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훔쳐갔더라도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기억나실 거예요.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이기도 한 거죠? 점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약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침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침탈이 없다면 점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무엇도요? 유치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침탈이 있더라도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점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무엇으로도요? 유치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뭐죠? 제약이 따른다.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요. 또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아주 잘 틀리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기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1년 내에 뭘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재판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요게 유일하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모든 기간이 다 뭐가 아니에요?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얘만. 근데 예를 들어서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은 출소기간이다 그러면 뭐죠? X예요. 오로지 뭐만요?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 출소기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아, 그래서 뭐 핵심 판례 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는 뭐 침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사기의 의사 표시에 건물을 명도 줬다. 요거죠. 사기를 이유로 명도 임대 준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판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이런 말이 나오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했어요. 그럼 이것도 임의로 양도한 거죠? 스스로 양도한 거죠?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게 뭐는 아니에요? 침탈은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핵심 판례는 또 뭐냐면 요거죠. 1년이라는 행사 기간은 뭐죠? 제척 기간이다. 아니 출소 기간이다. 따라서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는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303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현재 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은 뭐죠? 간접점유자. 을은 뭐가 돼요? 직접점유자인데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침탈이 있으니까 임차인도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아무튼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왜 그렇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갑도 간접점유자도 점유권도 함께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병이 점유한 침탈 후 1년이 경과한 후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점유권을 이런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물권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잖아요. 임차권은 이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의소와 본권의소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갑은 재판에서 지게 돼요. 왜냐하면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죠? 이때 혹시 판사가 소유자니까 어차피 갑은 을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참에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인 거죠. 없다. 왜냐하면 우측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나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합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뭐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뭘 고려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고려하면 안 돼요.
따라서 판사가 봤을 때 어차피 갑이 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판사는 뭘 해줘야 돼요?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이 물건을 돌려받느냐?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 위에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뭐죠? 별개의 소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죠? 승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어차피 그냥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가 그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변호사한테 돈 벌어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저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론적인 이유는 있어요. 이론적인 이유 있지만 뭐 이론적인 이유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실질적인데, 그러니까 민법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과거에 막 50년대, 40년대 그런 이론적 연구에 관한 산물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재미로 말씀드리면. 최초의 민법,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법은요 프랑스 민법이에요. 프랑스. 근데 프랑스 민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게요? 프랑스 민법을 최초 민법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만듭니다.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이 만들었고요. 나폴레옹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세종대왕이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죠? 왜요? 한글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프랑스도 의외로 나폴레옹에 대한 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영토 확장 뭐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을 만들었고요. 그 나폴레옹이 만든 민법이 지금도 쓰여요. 그러니까 현행 민법이 나폴레옹이 만든 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만든 민법이 지금까지 쓰인다는 거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준비 기간만 5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0년 걸려가지고 민법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도 2018 현재도 프랑스 현재 민법이고요. 실제로 독일 민법도 나폴레옹 민법을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폴레옹 민법을 참고해가지고 베꼈다는 말이고요. 참고해가지고 다만 형태를 형식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내용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프랑스 독일 민법 독일은 그래도 돼요. 왜요? 옆나라니까 거의 지네들 습관이나 관습이 비슷하니까는 그걸로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독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그 뜻하지 없이 독일 민법을 갖다가 베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뭐 한 1, 2년 하면 또 졸속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 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것처럼 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한 2, 30년 장기 사업으로 그러니까는 그 국회 내에다가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2, 3년, 2, 30년 동안 장기 계획을 잡고 좀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좀 싸워야 되겠죠. 싸우기도 하고 막 멱살 잡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전체 민법을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국회의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헌법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이 예를 들어서 기본권 뭐 기본법 뭐 국민은 뭐 자유가 있다 평등이 있다 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효력이 있겠어요. 그거는 결국은 위정자가 대통령이나 그 위정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민법이거든요. 근데 민법을 그거를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이런 그지 같은 내용이라네요.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자 넘겨보시면 304페이지입니다. 점유자 자력구제가 나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자력구제라는 말은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걸 우리가 뭐죠?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뭐죠? 국가를 통해서 구제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가 있어요. 법정 보시면은 209조 1항은 자력방해권입니다. 1항 보시면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면 스스로 힘으로 뭐 할 수 있죠?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양을 보시면 근데 뺏겼어요. 침탈됐어. 이때는 좀 제한이 있는데 이 양.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로 한자로 되어 있죠. 즉시입니다. 즉시. 이거를 그 컴퓨터에 번역을 하면 즉시로 되는데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즉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퇴각한 경우에는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퇴근하고 저희 집에 갔던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왔더니 어떤 미친놈이 저희 집 앞에서 TV 보고 있더라. 제 안에서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니까 싸움 더럽게 잘할 것 같아서 제 집인데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다. 나와가지고 1층에 담배도 피면서 왜 내 집인데 내가 나왔지 그때 야구 방망이 들고 쳐들어갈 수는 없다. 부동산은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한 번이라도 퇴각을 한 경우에는 자력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뭐죠? 구제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에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되찾거나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추적이 종료가 된 후에 다시 제외했을 때는 2단 옆차기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자력으로 방해하거나 자력으로 탈환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정당방위로서 형사적으로는 무죄,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하단을 보시면 준점유해가지고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는데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309페이지 소유권으로 갑니다. 일단 소유권이죠. 소유권 개념이죠. 소유권이란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입니다. 법적 성질에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념적 권리로서 점유권과 구별된다. 법적 성질 제일 뭐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 권리,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뭐죠?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 권리로서 점유권과 구별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소유권은 안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은 뭐만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만 받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제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더라도 그놈의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뭐는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이 만약에 현실적 권리라면 소유권은 뭐죠? 관념적 권리.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장부상의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성. 당연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고 전면성. 제한 물권과 달리 소유권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모든 사용가치든 교환가치든 다 행사할 수 있다. 전면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혼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혼연일체.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형 수익 처분이라는 세 가지 권능이 따로따로 작용을 해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융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소유자에게 만족을 준다. 이러한 성질을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항곡성.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는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혼일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밑에 진짜 주의할 점이죠. 주의할 점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만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 될 수 없어요. 이게 시험이 가끔 나오는데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어느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거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하나죠? 물건의 하나니까 채권과 같은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해 가지고 한번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고 특히 넘겨보시면 소유권 제한의 모습과 해서 주요 법률 요거는 심심하더라도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읽으면 법이 나열되니까 자꾸 외워보고 싶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것은 무제한도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주는 대로 뭐죠? 보장될 뿐이다. 그래서 뭐 제한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게 요새 말만은 뭐죠? 토지 공개념과 연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고 있냐면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포 시간 배워보시면 환장하잖아요. 그죠? 뭐 내 땅인데 뭐 농사지라 그러면 뭐예요? 농사 줘야 되고. 그잖아요? 내 땅인데 집 지라 그러면 뭐예요? 집 지어야 되고. 뭐 농사만 지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집 지면 뭐죠? 혼나고 처벌받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소유권의 권리가 뭐 그렇게 자유로운 권리도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가끔 그런 거 보면 제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면 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똥을 푸든 뭐 하든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히 뭐죠?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땅에 예를 들어 내 땅에다가 농사져야 되는데 집 졌다가 집 졌어요. 그러면 막 댓글에 미치는 나쁜 놈 이런단 말이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걸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1.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땅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권이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친다. 토지 상하로 미치고요. 다만 그 범위는 무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법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거는 다 땅 주인 거다.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누구 거죠? 땅 주인 거다. 따라서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있을 수가 없다.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 건물 안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건너방도 있죠. 안방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화장실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죠? 구성분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도요? 온천권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그죠? 공부 안 하면 모르니까. 아무튼 땅 속에 있는 것은 다 땅 주인 거죠. 그래서 전에 최근에 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이 양반이 이제 산을 가지고 산을 갑이라고 여자분이시던데 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재요. 구분지상권. 왜 그러냐 했더니 요 산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뭐죠?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이 들어가는 그 땅 속의 공간에 대해서 뭘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자 그러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쓸모없는 땅이네 어떻게 해요? 그럽시다라고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땅에다가 이제 뭐죠? 터널 공사를 시작했어요. 터널 공사를 시작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돌이 나오죠. 돌. 이 돌을 도로공사가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뭐죠? 그 돈으로 이제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상한 거죠. 왜 저 인간들이 내 돌을 팔지? 그래서 뭐죠?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했고요. 금액은 8억 정도 됐습니다. 8억. 바로 그러면 갑이 주장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갑이 구분지상권 설정해주고 한국도로공사가 뭐죠? 거기서 공사하면서 돌이 나오니까 그 돌을 뭐죠? 팔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얼마에? 8억인 거죠. 자, 솔직히 8억이면요. 그때 보니까 이 전체 상가격보다 더 비싸. 8억이면 자, 이 8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건 뭐죠? 땅 주인 겁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이다 그러면 지상권은 뭐죠? 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흙이니 돌이니 이런 건 다 아직도 누구 건 거예요? 땅 주인 건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도로공사는 요 갑의 물건을 뭐죠? 팔아먹은 것입니까? 8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결의 체결에 난 적도 있어요.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땅 속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죠? 땅 주인 겁니까? 이 양반은 그 뭐예요? 완전히 뭐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잖아요. 그죠? 8억도 안 되는 땅을 그냥 구분지상권 설정해주고 그러면 뭐죠? 땅파 돌캐니까 뭐죠? 8억 받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빠지는 게 있다. 뭐냐면 미책을 광물이죠. 광물은 국가 소유고 강호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광호권과 토지 소유권은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 누구 거죠? 땅 주인 거. 강물은 뭐죠? 국가 거. 강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가 나오고요. 의의가 나오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가 나옵니다. 일단 상린관계라는 건 뭐냐면 상인 서로 상자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상린 관계를 왜 지역권하고 비교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어쩌다 한번 이렇게 사람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동안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역권과 비교하게 되냐면 상린관계도 지역권도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얘기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또 지역권도 결과적으로는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지역권은요, 아,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이 돼야 되는데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이렇게 땅이 있어요. 병이 이 도로로 나가고 싶다면 을의 땅에다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고 병의 갑의 땅에다가 통행지역권 설정하면 병은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병과 갑의 땅은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접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인접하고 있지 않아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제요? 인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예요.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권 오로지 토지 간에만 문제가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해가지고 토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상린관계는 그냥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용익물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상린관계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상린관계가 뭐에 걸릴 일도 없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릴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상린관계는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 그냥 관계관한 규정인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독립된 뭐죠?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고요. 또 지역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권이니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한다. 소멸시효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지만 지역권은 인접하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잘 나오고요. 개념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1. 건물의 구분 소유 부분은 가입표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 다음 우측에 2번에서 인지 사용 충고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만 조심하신 뭐냐면 한 가지 메모한 다음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이 아니다. 이거 하나 메모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인지사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웃토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특히 조심할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웃의 주거라면 판결로도 그 승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웃권자의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이 주거에 들어가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죠. 수사기관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공무원도 영장 같은 거 발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로 남의 주구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그곳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고요. 특히 판결로도 그 승낙을 뭐할 수 없어요. 가름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생활방해 금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웃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이 금지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수인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이라는 말은 뭐죠? 참는다는 말이고 인용이라는 말은 뭐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참아주거나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옆집에서 새벽 2시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저의 생활이 방해당하고 있어요. 쳐들어가서 그만 싸이 그자 개자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참아줘야 되는 거죠. 다만 참을 만한 정도가 뭐가 됐어요? 초과가 됐으면 그때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 싸워라 짜샤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윗집에서 쿵쿵쿵 뛰어다닌다. 저의 생활이 방해당하고 있죠. 참아야 합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뛰어다녀서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됐다면 행위 그만 뛰어라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판례도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시험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가 대단히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막 칼부림 사건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요? 특별법. 근데 그 특별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민법의 규정은 많은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를 넣어놨는데 이런 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지만 참.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만들 때는 뭔가 막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수험적으로는 안 보셔도 되고요. 한번 지적 호기심을 느끼신다면 한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오시면 4번 수도 등의 시설권이 나오는데 가입표예요. 전혀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5번 주유토유토용권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